시상 때 같이 이것도 네. 오시거든요. 그래서 제가 언젠가 팬미팅을 하면 백상을 만약에 타서 언젠가 팬미팅을 하면 꼭 칠천 형님 모시고 뛰는 무대. 처음에는 한 세 곡 하겠다 그랬는데 그거는 무리고요. 네. 근데 한 번도 안 맞춰봤어요. 놀랍게도. 정말이에요? 예. 아니 근데 신청맨님은 서운하지 않았어요? 왜 나한테 상도 없이 그런 이상한 공약을 하지 뭐라 이런 마음 없으셨어요? 아니 근데 제가 옆에 있어가지고 저도 그 분위기에 휩쓸려가지고 동료에서. 아 그래요? 예. 아 좋습니다. 예. 아 본인이 얘기하셨다고? 아 신청맨님이 얘기하셨다고? 아 제가 얘기한 거예요. 아 그래요? 제가 얘기했습니다. 그러면은 팀이니까요. 그래도 오늘 옷도 오랜만에 맞춰 입으셨으니까 네. 네 가운데 서서 뭐 어떤 듀엣 무대를 준비하셨는지는. 아 근데 예. 이게 지금 제가 예상한 상황과 굉장히 다른 상황이 된 거예요 지금. 왜요? 둘이 아까 처음으로 맞춰본 거예요. 아, 앞에 보고 얘기하세요. 아까 둘이 처음 맞춰봤어요. 오자마자 신청님 오늘 처음 왔고 오랜만에 와서 우리 노래만 정하고 둘이 불러보고 둘 다 오셨어요. 저는 사실 오늘 공짜 노래방 온다고 생각하고 그런 마인드 좋습니다. 저도 오늘 아 그쪽이 이 정도라면 나도 마음이 어 이거 서로 확인하기 전에 이미 준비를 많이 안 하셨잖아요. 하셨어요? 아니, 준비를 한다고 했는데 부족했죠. 근데 맞춰보니까 아, 비슷하구나. 주먹 개그맨 여자가라 하면 되겠다. 좋습니다. 그러면은 그 무대 저렇게 갤러리들이 와 있을 거라고. 아 프로가 왔어. 예. 은지연이 얘기 좀 들어주세요. 그러면 한번 그 무대를 지켜보도록 할까요? 네. 좋습니다. 자 우리 무대들 박수 준비됐죠? 아 얼마짜리 무대야? 박수 주세요. 더 남았죠? 뒤에 더 있죠? 이거 거의 3분의 2 왔을 거야. 아직 너만 바라볼
이거